학교가 교재를 이제 뭐 영어 툴을 쓰는 보성이라든지 동독 같은 경우 마지막 교재 그 영어 툴 이제 개정이 돼서 마지막 세대가 됐는데 그걸 조금 쓰는 학교들이 있는 거 외에는 너희가 대부분 수능 특강 영어와 수능 독해 연습 이렇게 이제 1학기 내신을 하면서 수능 대비를 같이 하게 될 거라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EBS 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2학년 때 이미 수능 특강을 사용한 학교들도 꽤 있고, 선행인 거죠. 학교에서도 원래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히 이제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수능 기출을 보고 있는데, 올해 꼭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너희가 2020 수능을 대비해서 6월하고, 그지? 9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는 거잖아. 이거는 거의 같은 거야, 수능하고. 그러니까 이거 모의 평가라 그래서 수능의 난이도 조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사라지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사라지시는 이유는 가서 시험을 봐. 수능 문제를 선생님들이 푸는 거야. 선생님들이 풀어서 오답, 정답 이렇게 정답률도 내보고, 이상하네. 하나의 오답이 굉장히 높아, 비중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이거 정답이 될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좀 뭔가, 그지? 애매모함이 있다. 이러한 이제 이견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수정이 돼. 수정이 보완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수능 전에는 아마 출제 관련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이제 수능 딱 3교시 끝나면 댁으로 가시는 굉장한 보안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이거든. 아무튼 요 시험지가 이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징후는 물론 이제 EBS 연계매 몸에 다 똑같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그 영어에 관한 문법적인 내용, 구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용하는 학교에서 뭐 능률이나 시사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책을 달리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지. 뭐 생략 구문이나 병렬 구문이나 뭐 강조 구문이나 이 모든 것들, 교과 과정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 시험지를 보고서 네가 분석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익숙치 않거나 애매모호하다. 문장 구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두면 이게 굉장히 편안할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다를 뿐, 내용만 다를 뿐, 문장의 구조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시험장. 옛날에 공부의 왕도 같은 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그각 과목마다 이제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100일 동안 수능 1등급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 그 당시 이제 선생님 대치동의 김기훈 씨라고 선생님의 원장이었는데 당연히 거기 나가서 이제 영어를 대표하는 메가스터디 강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 그 100일 동안 정말 영어가 9등급이 되는 아이들, 7, 8, 9등급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단기 기간 동안 1등급을 향해서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history repeats itself야. 기출을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수능에 나오는 단어의 범위가 이제는 없어. 그냥 무한정이야. 정말 전문적인 영역의 어휘는 밑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두지만 그 많은 어휘와 그지? 모든 범교과를 다루는 그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남은 100일 동안 아이들의 영어 성적을 가장 향상시켜줄까 하고 고민을 하면 결국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출을 풀리는 거야. 그것도 authentic한 것을.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도 물론 입시 전문기관이 뭐 대성, 종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출판사들이 있지만 그 출판사들이 쏟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금 그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그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이것이 가장 오센틱한 거야. 알겠니? 다 검토를 거치고 그렇게 검토를 다 거치고 하더라도 네이티브의 검수도 받고 각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면서 원어민들 데리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실제로 풀려보고, 검수도 받고, 해석도 다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오류가 나올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네가 뭔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기본적으로 어센틱한 2005년도 이후의 기출은 다 풀려져 있어야 될 거야. 이번 겨울 동안 지금 요 책에서는 2005년까지 다루지 못해. 최근 몇 년이겠지, 그지? 그게 이제 추이를 보여주니까. 그래도 2004 수능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이라서 굉장히 쉬워. 그래서 실력이 좀 안 되는 2학년이나 1학년 중에서 정말, 그지? 실력이 조금씩 향상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오센틱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기출 문제들인 거야. 2005부터가 너희가 적용받는 7차 과정에 그러한 영어 기출이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풀어봐야 되겠다 싶을 땐 그렇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도 좋아. 선생님, 저는 순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내가 2005부터, 어쨌든 94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고3 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 마이 온 노트라든지, 뭐 문법책이 몇 권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뭐 1년 동안 내가 전자칠판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필기한 내용도 다 들어있어. 아무튼 그런 것들 조금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기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고3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3학년들을 몇 년을 이제 지도해 보시니까, 아, 기출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타격이었던 거야. 뻔한 건데, 보통 10번을 보는 지문도 있고, 20번을 보는 지문도 있고, 대부분의 이 책들도 마찬가지로 사설책들은 특작이니 뭐 매간이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들은 어디 걸 주로 쓰냐면 교육과정 평가원 걸 주로 써.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 물론 법적으로 저작권에 걸려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EBS하고 그지? 이제 협력을 해서 연계 70%를 출제를 하는데 EBS들이 한 번은 우리한테 으름장을 놨어. 이그잼포유에 선생님도 EBS 출제위원이야. 수능 예상 문제 출제하고 그랬던.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저작권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우리가 반기를 좀 들었지.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검색을 돌려봤지, 구글로. 구글 검색을 돌리면 나오거든? 이놈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료를 지불하지도 않고 굳이 남의 책을 무작위로 그냥 막 갖다가 쓴 게 다 들통이 나지. 그리고 조금 뭐 편집이라도 이쁘게 잘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박아놓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오류들이 속속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항복을 했어 결국. 왜? 쉬운 일이 아니거든 결코. 만들어야 돼. 글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근데 슬픈 현실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어로 된 정말 바람직하게 글 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러한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주로 문어, 그지? 문법 이런 거에 중심을, 그지?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정말 영어에 바일링구얼로서 글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그런 작가로서의 자질도 갖춰진 그러한 교수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지문을 보면 원어민들이 볼 때 되게 어색하고, 실제로 나라의 SAT를 대표하는 이 지문을 보고 외국인들이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건, 와, 이걸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푼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의 석사나 박사 과정에 원어민들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풀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할 정도거든. 그만큼 너희들이 풀고 있는 건 굉장히 고난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문제 푸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답에 가까운 그지 선택지를 고르는지. 좀 슬픈 현실이지. 어찌 보면 언어의 능력을 가려야 되는데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이 아니라 정답을 잘 찾는 능력을 기르고 있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자, 아무튼 각설하고 올해 이제 2019 수능 기출을 보니까 요 정도 난이도 2, 4, 6, 8, 8, 16에 3점이 4개 정도 있으면 20점, 80점. 그럼 2등급밖에 안 나오잖아. 요거에서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거지. 반으로 줄이면 이제 90점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 될 거고, 확실하게 한두 개 정도까지 줄이려면, 일단은 요거를 나는 이제 가장 너희들에게 쉬운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절감해야 돼. 일단은 빈칸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서 편안하게 풀려면 시간이 좀 남아야 되잖아. 가장 어려운 고난도에 이걸 맞추면 이제 100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시간을 잘 쏟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듣기 17개를 푸는 동안 최소한 43, 4, 5 푸는 정도. 그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 18번 목적 정도 푸는 정도. 그걸 과연 듣기 17개 끝날 때 어느 정도까지 나는 안정되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해보란 말이야. 어떻게? 밥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딱 20분 정도가 남으면 듣기를 하면서 3, 4, 5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지 그거 조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 특히 1, 2, 3, 4, 5는 청력이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할 정도의 문제잖아. 그냥 답이 보통 반 정도 들으면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때 재빨리 선택지라도 읽어두든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놔야 돼. 도표나 실용문 같은 것을 5, 4, 3 읽으면서 한 문제당 80초, 90초 가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 20초 만에, 15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 벌어둔 걸 다 이제 네가 여기 나오는 유형들처럼 이제 빈칸부터 뭐 어법이라든지 문맥 어휘라든지 순서 아니면 문장 넣기 무관한 문장 이러한 핵심 유형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여유가 있을 정도까지. 자, 아무튼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빈칸을 지금 그럼 가보자. 답인출에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33번과 34번 둘 다 30%의 정답률이었는데 당연히 빈칸이 지금 길어. 그럼 빈칸이 짧은 것과 빈칸이 긴 거에서 빈칸 짧은 건 정답률이 되게 높아진다? 왜 그런 줄 아니? 암산 능력이야, 암산 능력. 짧으니까. 다시 봐도 그냥 단어만 띡 보면 우리말 보듯이 딱딱딱 들어오는데 여기서 빈칸을 딱 보는데 빈칸의 길이를 딱 보면 다시 쭉 읽어야 되는 게 벌써 부담이잖아. 그게 일단 가장 크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빈칸이 맨 마지막이야. Thus, 그래서. 그치? 그래서 문제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heritage,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is, 입니다. 이런 얘기네. 33번 빈칸은 나는 이 추론이란 말이 너희들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싶어. 수수께끼라고 갖고 빈칸 퀴즈. 아,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이 주어고 입니다. 아, 뭐입니다. 이거잖아. 문법에서 배운 것은 아, 문화유산은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적용을 해봐. 그는 변호사입니다. 이 표현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치? 얘는 이거다. 문화유산이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겠지.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 어쨌든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찾는 거야. 자, 퀴즈 나갑니다.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이거야. 퀴즈는 간단해. 자, 1번.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한 사회의 기억과 전통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2번.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아,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그만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일단은 이런 구문이 나오니까 as 그래서 접속사고 만큼이야, 그지? 요거는 이제 부사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와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란 말이야. 뒤에 것만큼이나 그만큼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지. 이제 이런 구문을 언제든지 그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문화유산이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그지?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그만큼 많은 양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neither A nor B잖아.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그러니까, 아, 현재와도 관련이 없고, 미래와도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a mirror, 거울입니다. 뭐 하는 걸? reflect. 반사시키다, 여기선 반영하다. 또는 깊게 생각하다. 이런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쓰이는 거지. The artifacts of the past. 아, 과거의 인공물을 반영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5번은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아, universal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그치? 보편적인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다 그럴싸하단 말이지. 자, 이제 고개를 들어봐. 내가 지금 다 선택지를 읽어줬어. 선택지를 읽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지문을 읽어나가야 돼. 문화유산에 대한 지문을. 근데 선택지가 떠올라? 네 머릿속에 남아있어 다섯 개?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빈칸보다 그지? 긴 빈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짧은 거 딱 쳐다보면 단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가 한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너의 부담이 확 줄어. 내가 딱 보자마자 다 보여. 그리고 확 우리말로 확 옮겨져 하나가.
그래서 나도 쉬고 내용이 이게 더 쉽고 막 이럴까? 어렵고 쉽고? 안 그래. 내용은 다 똑같아. 근데 희한하게 이쪽의 난이도가, 그지? 정답률을 보면 확 떨어지는 이유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는 이거야. 안 떠올라. 뭐 얘기했어? 다섯 개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지금 내 기억으로 모음이라는 것도 오르고, 그지? 거울이라는 것도 오르는 것 같아. 미래와 현재에 관련이 없다. 미래와 현재에 관련이 없다. 뭐 이것도 오르고. 그리고 또 올라? 아, 기억하는 것만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야, 대단하다, 이 집중력. 80%나 떠오르네. 마지막 게안 떠올라. 과거의 인공물을, 뭐, 어찌어찌, 뭐, 이런, 이게 안 떠오르네. 희한하게,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단어 하나만 이렇게 아리로 써도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단어만 있었다면, 너희가 굳이 다시 쳐다보지 않더라도 그냥 상관이 없을 거야. 난이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보자마자 우리말로 픽픽픽 떠올라. 다시 쭉볼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안 들어. 이쪽에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결코 아니야. 쉽고 어려워서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쉽게 이렇게 보이도록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어떤 게 핵심인지만 딱딱딱 이렇게 적어만 놔도 훨씬 쉬운 퀴즈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야. 독해 문제는 절대로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퀴즈에서 누가 힌트를 다 듣고 정답 이러겠니? 물론 더 안정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 끝까지 다 들으면. 그런데 그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추론이라는 거니까, 아, 네가 추측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거 근거가 정확하게, 아, 이거다라고 하는 걸 찾을 때까지 읽는 거야. 찾을 때까지. 주장이 나오네. 논설문이구나. 뭐뭐 해라 하고 명료법을 찾았으면 거기 밑줄 쳐서 정답이 나오나 확인하고 정답 나오면 찾은 거야. 다 읽고 나서 풀어야지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태 풀었다면 빨리 바꿀 생각 좀 해야 돼. 아니, 주제 문제 마찬가지. 제목, 요지, 주제, 제목 다 똑같아. 빈칸. 알겠니? 자, 그럼 일단은 퀴즈는 나왔잖아. 문화유산이란 무엇인지 쭈루루룩 선택지를 읽었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빈칸 있고 더스가 있으니까 원래 더스 앞에는 뭐야? 더스 앞에는 원인, 더스 뒤에는 결과. 그래서 원래 그 앞을 읽고, 그리고 첫 문장이 읽는 거야. 자, 가장 또 핵심적인 거 알려줄게. 빈칸의 정답을 이제 추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앞뒤가 가장 확실한 거야. 알겠니? 코히전이라고 있어, 코히전. 그지? 물론 코히어런스 일관성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 통일성도 있고 통일성, 그지? 일관성, 다 일이야. 응집성이야, 응집성. 빈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물과 물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더스라고 해서 아, 원인, 결과. 그지? 요거를 딱 알려주나, 인과를. 물론 결론을 내릴 때도 쓰겠지. 그래서 결론과 결과에 잘 쓰이는. 그래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왜 그래서라고 해서 따라서 해서 결론을 내릴까? 결과를 얘기할까? 요 앞에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앞에 거 하나 읽어보고 한번 두 개의 관계를 찾아보란 얘기야.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어차피 왜? 빈칸 뒤가 없잖아. 마지막이니까. 그럼 빈칸 뒤 없으면 그게 처음인 거야. 그리고 90%는 항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두괄식, 미괄식이 단락의 90%를 차지해.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까지 하면 95%까지 해당해. 뭐 중괄식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거의 없고 병렬식이 좀 있고, 그렇지? 국어랑 같은 거야. 글을 쓰는데 너도 똑같을 거야. 글을 쓰는 주제에 대해서 불조심이라면 불에 대해서 처음에 불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불조심이 나올 거라고. 변하지 않아. 끽해야 하나의 단락은 하나만 얘기하니까. 이 단락은 뭐 얘기하는 거야? 문화유산 얘기하는 글이야. 문화유산이 뭔지에 대한 글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또 앞 문장 한번 가볼게. 앞 문장이 좀 길어. 그지? 뚝뚝뚝 해서 intern 이렇게 나와있네. 그지? intern. 그 결과. day. 야, 요게 이제 난이도를 올린 거지. day는 앞에 나온 복수명사. 아무튼 그것들은 may later be discarded. discard. abandon. 버리다지. 나중에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아, 현재의 사회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아, 버려질 수도 있대. Or, 혹은, even, 심지어는 which is 할 수 있는데 as is 하는 거거든. as는 뭐뭐처럼 해서 유사관계대 명사라고 하는 녀석이야.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아, 예전의 동구 유럽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그런데 과거들이 past에 s 붙였으니까 과거의 것들이 다시 창조가 되어야만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to reflect new present. 아, 새로운 현재들을 present에도 s 붙였잖아. 그러면 현재의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지? 과거의 것들이 재창조되어야 할 때 옛날의 동구 유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사회의 변화, 그렇지? 현재 사회의 수요가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들은 버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야. 형님, 아무튼간에 지금 말하는 건 뭐야? 현재의 요구가 변화를 하니까, 그렇지? 아, 버려질 수도 있다. 뭐가? 지금 관건은 그것들인데 선생님은 이게 그것들이 나와도 당황을 안 해. 왜? 무슨 얘기하는 글이야?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들. 핵심은 있거든. 키워드를 버리지 못하고 갑자기 문화유산 얘기하다가 쓰레기 얘기를 하진 않겠지.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네가 요걸 가지고 하고 원인 결과를 찾아봐봐.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이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해줄까?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빈칸과 그 앞뒤만 읽었을 때 정답률이 더 높아. 다 읽고 푸는 것보다. 희한하지 않니? 또는 그냥 빈칸만 읽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뭘지 생각해서 고르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어. 20%잖아. 20% 오지 선다니까. 그치? 찍어도 20%지. 그런데 가장 그럴싸한, 아, 수능에서 나올 만한 이런 걸 그냥 추측으로만 나머지 힌트를 잃지 않고 풀어도 그 정도가 나와. 자, 그러면 첫 문장을 가볼게요. 여기까지. 앞에 뒤를 읽어봤는데 자, heritage 또 역시 키워드야. 문화유산은 is concerned with 관련이 있다. is concerned about 걱정하다지, 염려하다. is concerned with 관련이 있다. the ways 그 방식과 관련이 있다. 어떤 방식? in which 아, in which는 how랑 같이 못 쓰니까 둘로 쪼갠 거지. Very selective, 매우 선별적인 material artifacts, 물질적인 인공물, 그리고 mythologies, myth라고 줄여서 쓰지 보통 신화, memories, 그리고 기억, and tradition, 이러한 전통,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 이러한 것들이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될 때 되는 그 방식과 관련이 있다. 형님? 그러면 very selective부터 traditions까지가 다 뭐야?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다 그거 문화유산인 거야.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문화유산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 아, 현재에 대한 자원이 될 때. 그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현재 자원용으로 그렇게 될 때, 그치? 그러한 방식,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문화유산이야. 지금과, 그지, 지금의 자원이 되지 않는 한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이지. 어? 아까 읽었던 거 봐봐. 빈칸 앞 문장에도 뭐 나와? present. 첫 문장에도 뭐 나와? present. 현재. 현재. 근데 아까 빈칸 앞 문장에서는 현재가 뭔가 수요가 변화할 때 그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바뀐다는 얘기지. 됐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무슨 얘기할까? 문화유산은 현재의 자원이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현재의 수요가 변화하면
버려지기도 한다. 그럼 또 미래에는 미래가 또 현재가 돼서 그때 또 필요한 수요에 따라 문화유산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빈칸은 문화유산은 바뀐다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문화유산은 바뀐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쉬워지지. 뻔하게 네가 추론해서 딱 나오니까 그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걸 찾는 거야. 그것과 가장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찾는 거지. 더 많이 읽어나갈수록 너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져. 그래서 추론에서는 자꾸자꾸 한 문장을 읽고 답을 내보려고 하고 플러스 한 문장을 더 읽고 또 답을 내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추론이야, 추론. 러지컬 띵킹을 해서 풀으라는 얘기지 그냥 우리말로 쭉 번역을 다 하고 나서 풀으라는 게 아니야. 추론 문제일수록. 알겠니? 자꾸자꾸 생각을 하는데 힌트를 듣고 그리고 반복되는 걸 찾아보고 왜? 네가 찾아야 되는 한 가지는 딱 문화유산은 소재야. 근데 문화유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렇지? 아름다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관광지로 만들고 보존하고 이런 건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자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문화유산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그게 빈칸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자꾸 보는 거야. 선택지에 있는 거라. 그렇지? 근데 4번은 과거만 언급하고 있고 보편적인 문화 가치 두 문장이나 읽었는데 보편적이라는 말 절대 없단 말이지. 그런 걸 찾는 거야.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게끔 연관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읽어볼게. The content, 그 내용물들이나 interpretations, 해석들과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s. Resource. 아까 위에 resources잖아. 뭐가 resource가 된 거야? 문화유산이. 그치? 그것이 현재를 위한 유산이 될 때 그것과 관련된 게 문화유산인데 바로 현재의 아니 그 자원의 표현과 해석과 내용들은 are selected, 선택이 된대. 뭐에 따라서 또 나오네.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이 정도 되면 밑줄이 아니라 네모쯤 쳐줘야 되는지 않니? 네모 쳐봐. The demands of the present. 그리고 빈칸 앞문장에 있었던 거 뭐 나오니?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반복되는 거 보여? 어구가 반복되지.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문화유산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하 요구에 따라서 그 시대에 현재라는 현재의 요구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현재의 요구.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내가 지금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지. 그래서 동사 시제 얘기할 땐 now. 나 지금이라는 건 계속 지금 지금 현재 현재 같은 의미겠지만 말하자마자 과거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의 문화유산이 시대가 지나면 다 버려질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그때가 현재가 되겠지. 미래가 그 현재와 또 관련이 있는 요구에 따라서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고 이런 얘기야. 그럼 다 얘기된 것 같은데 이미?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자, 그러면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너희가 간과하지 말거라. According to 전치사야, 그지? According as 주어 동사. 접속사고 전치사니까. 이게 왜 나오니? 굉장히 권위 있는 권위자가 많이 나와. According to a former president. 어떤 예전 뭐 대통령에 따르면 According to a psychologist, 심리학자에 따르면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걸 꺼낼 때 잘 보면 필자가 나에 따르면이 아니야.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말할게 이러면 굉장히 자신 있는 거지. 나는 as a 무엇으로서 나는 어떤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신뢰를 주는 거야. 내가 직접 잘난 체를 안 해도 필자는 당연히 권위자일 거야. 근데 정말 권위로운 뭔가를 들어서 주는 신호탄이야. according to라는 거. 기억해놔. 그러니까 어휘에 경중이 있다라는 건 그 표현에 뭔가 담아지는 내용.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정말 극히 소수가 쓰이는 그러한 단어. 그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갖는 중요성. 그 접속사가 갖는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딱 박아두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괜히? 자, 그러면 unimagined past,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하게 꼬여 들어갈 거야. 세부적인 설명이니까.
상상이 되어진 과거는 provides 제공해준다, resources for a heritage 뭔가 문화유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주는데 근데 그 문화유산용 자원은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상상이 되어지는 미래로 그렇게 전해지는 문화유산용 자원을 제공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모르겠거든? 개소리 같아. 그냥 문화유산을 설명하는데 상상되어진 과거, 아, 이 유물을 보면서 과거가 이랬구나 이러면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자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근데 it follows to that. 여기 밑줄 한번 쳐볼래 얘들아?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 책에서도 다른 것도. 잘 봐봐. 그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 드디어 수능에도 나왔네. 봐봐.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하다. "그녀는 똑똑하다" 그 말은 그녀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알겠니? 요것과 그지? 요 뒤를 따르는 내용은 그지? 거의 같다라는 얘기야. 그녀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야. 이 표현이 이렇게 부분 부정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똑똑하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it follows that 그렇으면 그녀는 똑똑해서 그녀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같은 얘기야. it follows that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가는 내용이거든. 얘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도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녀가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 구문이야. 이번에 출제한 교수들을 보니까 본문을 거의 안 건드린 티가 나.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노력을 되게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의 글을 손상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더라도 하나의 큰 글에서 하나의 단락을 이렇게 뽑아오면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되거든. 그 전에 알았던 어떠한 그 교수 그러면 어 프로페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더 프로페서가 나온다든지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 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단락을 만드는데 원문을 좀 가급적 그대로 사용했는데 아무튼 봐봐. 이 구문도 아주 훌륭하게 잘 집어넣었어. 그래서 that 이하 또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쓰이는 거야. 이트는 앞문장을 받는 거야. 야 상상이 되어진 과거가 그지? 상상이 되어진 미래로 전달될 수 있는 문화유산용 그지? 자원을 주는 거야. 그것은 또한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아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이 are defined in the present 바로 현재에 정의되어진다는 거야. 난 이 가운데 부분이 너희를 제일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 점점 꼬기 시작해. 그렇지 않아? 본론이 굉장히 깊숙하게 계속 들어가. Further, 더군다나 heritage, 문화유산은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더욱더 의미와 관련이 있어. 네모 쳐볼래? meanings. Then, 뭐보다? material artifacts. 아, 물질적인 인공물보다. 왜? 거기도 네모 쳐볼래? material artifacts.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몇 퍼센트 오답률이었는지 알아? 수능 오답률 중에 역대 최고의 오답률? 찍는 것보다도 정답률이 낮는 86%의 오답률이 있었던 문항이 있었어. 경제 원론 얘기했던 그러한 문항이었거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 네가 올해 1등급 안 나온 과목만 죽어라 하고 수능까지 하는 거야. 1등급인 과목 건들지도 않고.
수능을 봤는데 100점이 나왔어. 건들지도 않았던 1등급 받았던 그 과목. 그게 효율성 짱이잖아. 그게 경제의 원칙이야. 노력은 0으로 해놓고도, 그지? 최대로 100을 얻는 거. 그건 아무리 원론이라 그래도 수능 지문에 나는 별로 적합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 여기서 그 표현이 나와. 봐봐. It is 네모 쳐볼래? 그 뒤에 it is. 강조용법을 쓰고 있어. The former. 요거야. The former. That. 그리고 that 네모 치고. 그럼 the former는 형태가 단순히 복순이. 형태는 단수야. 근데 that 뒤에 뭐야? give. 복수가 나와. 왜 그래? the former가 뭐니까? 이게 전자라는 뜻이야. 전자. 전자가 뭔데? 어? 그 앞에 네모를 두 개 쳐놨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거 전자야. 그 앞 문장에서 뭐 얘기했어?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인공물보다 의미와 관련이 더 많아요. 의미들이 바로 포머였던 거야. 전자. 뭐 하는 것은 that give value, 가치를 주는 것은 바로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의미들 더 포머가 받는 게 미닝지니까 give를 쓴 거라고. 그렇잖아. 더 포머가 단수잖아. 딱 보기에는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바로 아 문화적 혹은 financial, 재정적. 그지? 그러한 것이든 혹은 문화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어디에게 to the latter 나오지 이번에 the latter. 그럼 the latter는 뭐야? the latter는 후자잖아. 앞에서 전자 후자 그랬는데 두 번째 얘기한 건 그럼 뭐야? 그래 material artifact였던 거야. material artifact. 아 물질적인 그런 유산물 물건들 후자들인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적인 인공물에 뭐를 주는 것은 아 문화적인 혹은 재정적인 그러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 바로 그 의미들이다. And 그러면서 또 뭐를 해주는? Explain, 설명도 해주는 그럼 give와 and explain. 그지? 아 문화유산이 갖는 그 의미들이 바로 가치도 주고 설명도 해준대. Why day 나온다. Why day. 아까 우리가 빈칸 전문장에 읽었던 데이 나오지? 왜 그것들이 이 문제의 난이도를 일부러 많이 올렸다는 티가 나는 거야. 최고의 오답률이 나올 만한 거지. 왜 그것들이 데이가 뭔데? 더 라터고 더 라터는 뭔데? Artifact. 왜 그 물질적인 인공물들이 have been selected, 선택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 그 의미라는 얘기야. From the near infinity. Infinity는 무한대잖아? Of the past. 아, 과거에서 나온 거의 무한대인 것들로부터 왜 그 인공물들이, 그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그 인공물들이 선택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건 다름 아닌 그 의미들이다. 그런데 난이도를 늘린 요 중간의 내용들을 다 읽어봤자, 네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 전혀 안 돼. 네가 오히려 오답 쪽으로 가게 만들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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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응집성을 생각해. 빈칸이 결과로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의미가 언제 있어야 된다?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면서 막 감탄도 하고 과거 선조들의 지혜도 막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느끼고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의미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글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잘 쓰려면 그냥 의미 말고 현재의 의미라고 했으면 너희가 문제 푸는데 정답률이 거꾸로 70% 이상이 나왔어야 될 거야. 생각해봐. 빈칸의 정답률을 높인다고 중간의 내용을 다 읽어서 찾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빈칸 앞하고 대의가 찾았잖아. 빈칸 앞에서 나왔던 그럼 이제 한 번 더 읽었던 거지만 인턴 그 결과로 대의 그 물질적인 인공물들은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대. 왜? 다시 나오잖아.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화하면서 그리고 혹은 심지어는 현재 옛날 동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지 과거들이 현재들을 새로운 현재들을 반영하기 위해 재창조되어야만 할 때 그렇게 버려질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지. 아니 그러므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것들이 그지 요구가 바뀌게 되면 버려지고
다시 새로운 것들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네 말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정답으로 찾는 거였던 거야.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지. 한 사회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전통을 모아놓은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그게 문화유산이라는 말이야. 그건 정의야. 그치? 세 번째 보니까 present가 들어가서 안 되지. 현재와 관련이 있는 거야. 현재와. 현재와도 미래와도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이 있지. 왜? 미래는 다시 또 현재가 되니까. 4번은 너무 식상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잊지 마. 뻔한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그거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수능에서 어텐틱한 글들의 특징. novelty야. 신선함.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뭔지 아니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야. 적어도 필자가 문화유산을 재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문화유산이 어떤 것인지. 현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미래에 뭔가 중요한 자원으로서 사용이 될 만한 것들을 현재 그렇게 선별하는 건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거야. 현대인들의 그지 요구가 바뀌면.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이 지정이 될 수도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은 그렇게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맨님.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거야. 몇 년 지금 2019 수능이었으니까 11, 12, 7, 8년 만에 다시 이 표현이 재등장을 한 거거든. 최고 난이도. 그 이후에 문제집들에서 이걸 엄청 다뤘거든. 현지는 기억할 거다.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은 계속 했으니까. 그지? 최고 오답률. 태규도 기억날 거야. 그지? 여기 동의어들 두 개 더 있지. 전자, 후자. 뭐 있었니? 두 가지 중에 하나. 전자, 후자야? 뭐였지? 왜냐하면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대의를 찾으려면 그 대의를 앞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이걸 찾기 위한 과정까지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했을 거란 말이야. 전자, 후자. 이번엔 강호동이가 있고 유재석이가 있어. 어 이제 대상에서 재석이 못한 것도 못했지 이번엔. 관심 없나? 아무튼 전자. 전놈이잖아. 여기서 볼 땐 전놈. 그래서 데트라고 하는 건데. 전자. 가까이 있잖아. 이놈. 그래서 this. 이게 전자 후자 표현이고. 그리고 두 개잖아. 둘을 언급했으니까 전자 후자 그랬겠지. 그래서 아, the one. 전자. 이거는 생략할 수 없겠지. the other. 나머지 하나 후자. 요거 기억해두거라. 다시 한번 그래도 2019 수능에 구하려는 표현 the former, the latter 전자 후자 기능. 다시 한번 쭉 조감을 해보거라. 옛날에 에픽디어럴 이론도 그랬던 것 같아. 그것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 그거는 뭐 예술 예대의 교수님 정도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만한 에픽디어럴 서사극 이론이라 그래서 왜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딱 카메라의 모습이 딱 비쳐. 카메라의 모습 딱 비치니까 아 저거 현실이 아니구나. 게다가 멘트가 나와. 그렇습니다 하고 교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이 아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건 현실이 아니야. 가끔 아줌마들이 드라마의 악인, 그지? 악역 맡은 사람 가갖고 막 때려주고 막 그런다잖아. 구별을 못해.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떨어지게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마찬가지. 나머지 문장들을 지하물이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바로 빈칸 뒤에 있는 문장 하나만 읽으면 답이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잊지 마라. 빈칸은 바로 앞뒤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응집성.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신선함, 새로움이야. 독해 지문의 특징, 수능 지문의 특징 뻔한 거, 난이도 높지 않아. 난이도도 높아? 그러면 신선한 우리가 잘 평상시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을 주는 거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주는 내용 중에서 이제 뽑는 지문. 자, 맨님 혹시 여기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궁금한 거 하나 보고 새로울 거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보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 최소한 몇 번? 걔네들 100일 동안 남겨두고 이거 몇 번 보라고 했어? 10번 이상 보라고 했어. 5번에서 10번이야.
이건 학습 전문가들의 공통점이야. 모든 것은 5번에서 10번 정도 될 때 장기 기억 장치로 가게 돼 있어. 선생님도 이 문제집들 너희 저기 보면은 막 EBS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이제는 아주 옛날에 썼던 EBS의 지문들도 또 너희들 연계 지문에 계속 또 반복해서 나와. 그런데 어떤 지문은 굉장히 새로워. 3번을 봐도 새로운 것들이 있어. 어떤 지문은 이제 막 하도 여러 번 가지고 그냥 너무 식상한 것도 있지만 똑같아. 대신 올해 연계 갈 거니까 틀림없이 네가 읽은 지문에는 뭐를 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지문 읽었으면 너의 언어로 여기다가 꼭 좀 적어. 무슨 내용인지 소재라도 저 네가 쓸 수 있는 내용 전부 다. 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영어 등급 한 등급은 최소한 올라. 이번 3월에 봐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결국 네가 그걸 요약해서 쓰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문화유산 이렇게 써놨네. 좀 유치해도 한번 봐봐. 나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문화유산이 뭐래?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게 요구가 변화되면 뭐라고 써놨어? 새로운 이렇게 써놨어. 만약에 네가 연계 지문이야. 근데 그 내용을 읽었어. 그런데 그거를 지문을 읽지 않고 내가 써놓은 이걸 딱 보잖아? 그럼 그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쭈르르 흘러가. 600개 가까이 되는 이제 연계 지문을 공부를 할 거야, 너희가. 몇 권의 책을 두고 다음날 수능이라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 다 이렇게 해서 한 장 가급적 정리해서 이렇게 줘.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럼 너희는 그 한 장을 딱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딱 보니까 문화유산? 아, 요 내용 되게 추상적이었어. 이거 한 번 더 봐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뻔한 내용들은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그 내용이었지. 스토리텔링, 아, 스토리텔링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애니, 다시 한번 쭉 조감해봐. Heritage is concerned. 그러고 나서 한번 쭉 지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이건 이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할 건데 네가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쭉 들어봐.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The contents,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 of the resource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An imagined past provides resources for a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It follows to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Further,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ifacts.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value, 생략, to the latter and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s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s. Thus, heritage is as much about forgetting the past as remembering the past. The past가 공통 목적어였던 거지. 됐니? 과거를 기억해내서 과거의 의미를 되살려서 지정해놓은 게 현재의 그 문화유산이야. 하지만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요구가 변화하면 그걸 잊어버려. 즉 버려. 오, 공통점이 있네. Discarded, 버려지다. Forget, 잊어버리다. 아무튼 버리다네. 됐니? 그리고 독해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 테니 그리고 너의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 음성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어. 텍스트 지문 가지고 입력하면은 기계적으로지만 읽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읽어주는 거를 뭐 곰 플레이어 같은 거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읽어주기도 한다고. 놀라운 사실은 듣기를 빨리 듣는다고 내가 읽기가 빨라질까 착각하지만 진짜 빨라져. 알겠니? 다만 처음에 읽을 땐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속도만큼 뒤따라서 섀도우 스피킹. 저거 통번역 대학원 프로그램이야. 이은재 와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우와. 근데 이은재 원장님도 지금 딸 굉장히 훌륭한 대학 들어가 있지. Stern University. 굉장한 예전 대통령들이며 뭐며 하여간 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 중인데 저걸 알았던 거야. 그 딸이 다니던 학원에서 바로 섀도우 스피킹을 하고 있었나 보지.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언어는 저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봐 얘들아.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도 한번 트라이 해볼게. 요즘 이 컴퓨터가 마시라서 맨날 알약으로 정밀검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에러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것도 갖다 놨잖아. 선생님이 막상 3학년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너희가 이렇게 수업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하나라도 알아가지 않으면 크게 이 시간에 한꺼번에 확 많은 걸 줄 수는 없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단어 시험이라든지 자료를 주고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다만 선생님이 공적으로 지금 올 한 해는 토요일날 2시에서 5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내서 와. 보니까 아까 자습 신청을 했던데 그치? 자습 신청해서 이제 방학 동안 월금, 화목, 월화목금 화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습을 하기로 한 거야. 9시 반에서 12시 반. 그런 것처럼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 반은 선생님이 시간을 여기에 앉아서 나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이들 보충 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아무튼 간에 여기 와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문자를 주고 와.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뭔가 지금 질문을 하고 좀 궁금했던 부분을 풀고 싶으면 보통 과외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1대1로 할 때의 효과라는 것은 네가 직접 지문을 가지고 여기 와서 네가 읽는 것을 볼 때 아 이거는 네가 몰랐던 어휘니까 이거는 띄고 그냥 지우고 가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지도를 또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내가 할애해 주도록 할게. 그 외에는 내가 이제 그런 걸 시도를 하겠지. 뭐 이렇게 지금도 수업 빠진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을 하지만 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글의 목적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도표 실용문 설명할 시간은 없을 거고. 그래서 2019 수능의 기출을 차근차근 문장 구조 분석 정도라도 이렇게 촬영해서 문장 구조 보는 눈은 나랑 똑같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적어도. 그 외에 이제 어휘 공부는 본인이 계속 쌓아야 되는 걸 거고. 자, 빈칸 하나 풀어봤는데 34번 한번 더 가보자. 그러면 빈칸이 하나 더 있지. 똑같이 정답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빈칸이 위쪽에 있고 빈칸이 위쪽에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었네. 빈칸이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나머지가 다 힌트란 말이야. 아래쪽에 있는 게. 됐니?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는 빈칸 앞 문장에 두 번째 빈칸 앞에 앞 문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역시. 그래서 앞 문장을 살짝 요약을 해. 무슨 얘기하는지 찾아낸다는 얘기지. 볼래? 자, The human species 그랬어. 인간이라는 종은 is unique, 독특해요. 응? 그러면 인간의 종이 독특한 이유가 뭐야? In its ability, 그 능력 때문에 독특해. Unique라는 건 유일무이하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능력? To expand its functionality. Function, 수학으로는 함수. Function, 기능하다. 명사로는 기능. Functional, 아, 기능할 수 있는. functionality, 기능성. 아, 그것의 기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럼 it가 뭔데? it. 아, 자신의 기능성을, 그지?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인간이라는 종은. 수단까지 나와. by ing.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이렇게 나오지.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형님? 인간은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해. 우와, 막 반짝반짝 빛나. 영장류 우두머리야, 그지? 왜? 아, 문화 도구를 발명을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종을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유니크한 존재라는 얘기를 한 거지. 우와, 그럼 이 결과부터 아무튼 인간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최고가 돼 있는데 자, 그 뒤 보니까 cultural tools 얘기로 이어가 이제 writing, 글을 쓰기, arithmetic, 산수, science, 과학 이 all, 모든 것들은 a recent invention, 그지 최근의 발명품들이다. 여기 문화도구 얘기를 하지? 글쓰기하고 산수, 계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과학 등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 발명된 것들이. 그니?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our brains 얘기로 가는 거지. 우리의 뇌는 did no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To evolve, 진화를 할 만큼 for them, 영어에서 대명사가 제일 중요해. them, them이 뭔데?
recent inventions. 아, 그런데 야, 이러한 최근 발명품의 지체 현상이 뇌가 그지 진화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뭐가 발생해? 문제점이. 우와, 어떻게 그럼 가능했지? 궁금하잖아.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발명된 건데 뇌가 진화하는 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우린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지? 뇌가 시간이 없는데도? 그걸 해결해주겠다는 거야, 필자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해줬지. 단락의 전개는 뻔하다고. 단락은 전개되는 과정이 있어. 야, 문화유산 때문에 인간이 최고의 영장류야. 근데 뇌는 그렇게 발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어, 문제점 발생이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거 얘기하는 글이라는 눈치를 팍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큰 틀을 봐야 돼. 알겠니? 그럼 뇌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설명해주겠지. 자, 봐봐. But 하고 뒤집잖아. 하지만 I reason. 나는 이성적으로, 그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that 이하라는 they were made possible. 아, 그것들은 가능해졌을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그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능해진 이유. 그게 이제 빈칸인 거야.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1번. 또 길지, 빈칸이. Our brains put a limit on cultural diversity. 우리의 뇌는 제한을, limit. 그냥 our brains limit 그래도 되는데 put a limit이야. 더 길어지라고. 수거로 쓴 거지. 우리의 뇌는 제한을 한대. 어디에 대해서?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야, 너무 많아. 줄여.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we can mobile phone이 우리 이동통신. mobilize는 움직이게 하다. 그걸 한자어로 동원시키는 거야. 우리는 움직이게 할 수 있다. our old areas. 우리의 오래된 영역들을 in novel ways.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세 번째는 cultural tools. 문화적인 도구들이 stable. 안정적인이란 단어지. stable. 그지? 아, 그래서 이것의 동사형 stabilize, 안정화시켜준다. Our brain functionality, 우리의 뇌의 기능성을 안정시켜준다. 네 번째, our brain regions, 우리의 뇌 영역들은 operate, 작동한다. In an isolated manner, 따로 고립된 방식, 바로 독립적인, 그지? independent manner, 아, 독립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다섯 번째, we cannot adapt ourselves to, adapt가 적응시키다로 쓰였네. ourselves 제기목적으로 쓰여서 우리는 적응할 수가 없다. to natural challenges 자연적인 도전 과제 자연적인 문제에 적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다 사라진다. 나 지금 다섯 개 읽었는데도 왜? 다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이게 네가 너만의 언어로 1, 2, 3, 4, 5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지? 그럼 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찾는 거고 기억 안 나나? 그냥 문제를 푼다면 똑같은 상태로 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언어로 여기다가 핵심적인 어휘 하나만이라도 1번 끝나는 여백에다가 핵심을 따 아니면 핵심적인 리밋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가 제한 이렇게 해놓든지 두 번째처럼 뭐야? Old areas, new 그래가지고 옛날 거 그지? 새롭게 스테빌라이즈 안정화. 네 번째 뭐 독립적인 방식으로 작동. 다섯 번째 적응을 자연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핵심어들만 동그라미 쳐서 우리말로만 살짝 해놓으면 키가 뭔지 빈칸이 짧았던 빈칸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미사여구는 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핵심이 뭔지만 딱 간추려. 내 제일 좋아하는 건 코어. 선생님 문법책 만든 것도 코어 그래마야. 코어 그래마. 핵심 문법, 사과 속처럼, 지구의 핵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 됐니? 그래서 그 시간 지체를 뇌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럼 빈칸 다음 문장 볼까? When we learn to read. Read는 그럼 뭐와 관련된 거야? 아까 writing이라는 문화유산. 그것이 그리스였으니까 읽는 법을 배우겠지.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자, we recycle. 내면 한번 쳐봐라. recycle. 우리는 재활용을 한다. A specific region, 특정한 영역을 of our visual system, 우리의 시각체계의 특정한 영역을
근데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시각체계냐면 known as the visual word form area, 시각적인 단어 형성 영역으로서 알려져 있는 시각체계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을 해서